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강상면 세월리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은 조금 특이한 쌍둥이 주택을 두 채를 동시에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매매 금액은 같습니다. 같고요.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바로 요 두 채의 쌍둥이 주택이고요. 일단 내부는 뭐 구조나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요 주택 내부 영상을 좀 보여 드릴 거고요. 일단은 주변은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렇게 외지인들로 조성된 단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. 약간 원주민분들과 외지인들이 혼재돼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저기 조금만 올라가시면 바로 또 유명한 세월에서 좀 유명한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변이 좀 외지인분들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크게 뭐 이렇게 원주민분들하고 부닥치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없을 것 같고, 주변은 뭐 굉장히 좋아요. 여기 세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주하고 경계 쪽이죠. 여주 경계 쪽이고, 아무래도 경기도 광주 굉장히 가깝고요. 분당 가깝고요. 뭐 그런 지역입니다. 아실 겁니다. 강상면에서는 좀 끝자락에 있긴 하지만 서울하고의 접근성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, 저쪽에 주택의 이제 좌측 부분인데, 저쪽에 이제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. 축사가 하나 있어요.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바람도 좀 불죠. 바람도 불고 하는데 냄새는 일단 안 납니다. 희한하게 바람이 부는데 냄새가 안 나요. 그 부분 제가 좀 우려를 했었어요. 사실은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주변에 좀 뭐 주택도 많고 한 걸 보니까 뭐 이렇게 지내 생활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부분까지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.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탄지고 어르신들 생활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입지,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매물 일단 쌍둥이 주택이라서 전체적인 마당 이렇게 한번 쫙 보여드릴 건데요. 아무래도 신축이고 지금 현재 뭐 잔디가 이렇게 안착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바둑판식으로 라인이 좀 보이죠. 요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요. 지역 경계 따라서는 이렇게 검은색 철제 펜스로 싹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고, 대문이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 좀 비워 놓으셨고요. 문 설치할 부분 비워 놓으셨고, 뭐 중간중간 소나무 조경수도 이렇게 좀 식재를 해 놓은 상태고요. 네, 그리고 우측에 있는 바로 요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잡석으로 포장된 부분, 여기다 차를 주차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정말 잘하면 두 대는 가능하겠네요. 예, 두 대 정도 전용 주차장 마련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지금 뭐 녹색 플라스틱 사슬로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에 대문 설치해서 진입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 문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. 예, 그리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유도하는 디딤석들, 현무암 디딤석을 이렇게 다 예쁘장하게 연출을 해놓은 모습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우측에 있는 이 집 같은 경우는 여기 텃밭을, 텃밭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, 야외 수도가 바로 옆에다 또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. 이쪽에는 이제 정화조 또 매립이 돼 있고, 지금 현재는 집과 집 사이에 펜스가 없어요. 펜스가 없는데 중간에 지금 라인은 이렇게 잡아 놓으셨습니다. 보시면 실 보이시나요? 이렇게 쭉 해서 아마 펜스 시공을 해 주실 겁니다. 당연히 해 주셔야죠. 아니면은 뭐 가족분들이 만약 이 두 채를 동시에 매입을 하신다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. 마당을 넓게 쓰면 되니까. 그래서 매수인의 상황에 맞게 아마 설치를 하거나 설치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, 좌측 뭐 주택은 똑같고요. 마당만 보면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. 저쪽에 지금 보시면 텃밭자리가 저쪽으로 좀 변경되어 있어요. 주택은 잔디 안 깔아져 있는 저 부분에 텃밭을 별도로 좀 조성해 가지고 하나 또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우측에 있는 주택은 대문이 두 개인데, 여기는 정말 넓은 대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주차 같은 경우도 요 도로에 그냥 후진 주차 하시면은 양쪽에서 서로 이제 조율하시면은 엄청나게 주차는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돼 있는 쌍둥이 주택이고요.
뭐 주택의 뒤편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볼게요. 예, 별로 볼 게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액대도 뭐 3억대 신축이고, 예, 강상면 세월리를 또 선호하신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요. 예. 그리고 건축물의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파벽돌 마감과 스타코, 그 다음에 스팬시 기와 지붕, 예전에 좀 유행했던 그런 지중해풍 스타일의 전원 주택입니다. 예전 한창 유행했었죠. 이렇게 나란히 똑같이 아주 그냥 시공이 돼 있는 모습. 그리고 여기 지금 데크도 보면 이게 지금 방부목 같지가 않고 합성목 같은데 왜 모르겠네요. 어쨌든 뭐 이렇게 나무 데크가 또 이렇게 있고요. 저쪽에는 보시면 지금 오일스텐을 좀 발라 놓으신 것 같죠. 이쪽에 색깔 톤이 좀 다르잖아요. 네, 이쪽은 조금 안 바르신 것 같고 작업을 뭐 다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야외 등이나 이런 것도 입부장하게 다, 전반적으로 잘 돼 있네요. 새 집이라서 데크 튼튼합니다. 아, 그리고 현관문 좌측에 보일러실. 자, 이렇게 보일러실 별도 공간 이렇게 돼 있고요. 가스 보일러라서 가스통은 외부에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주문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외관 한번 다 보셨습니다. 그럼 바로 내부 보실 텐데 이 현관문이 좀 무거워요. 묵직한 걸로 또 시공하셨고, 현관 들어가시면 좌측에 신발장 금지막하게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전면 뭐 우측 이렇게 마감도 지금 원목 무슨 보드 나무 보드 마감으로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. 바닥도 보시면 저쪽에는 멀바우 나무, 그다음에 타일 마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자, 들어오시면은 3단 슬라이딩 도어인데 요즘에 이런 자재 많이 쓰더라고요. 이렇게 유리에 철사가 있어가지고 파손 시에도 이렇게 뭐 좀 안전하게끔 되는 이런 자재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좌측부터 우측부터 한번 볼게요. 우측. 자, 우측에 딱 보시면 자 거실과 주방인데, 예, 전체적으로 화이트, 블랙, 그다음 네이비 요 세 가지 톤으로 전체적으로 좀 연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네,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는 LG의 LG 브랜드로 굉장히 좀 고가의 창호로 시공을 하셨습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. 자재도 아끼지 않고 원가 절감하지 않고 대기업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지금 TV 자리 이쪽에도 보면 다 원목 보드로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. 네, 인테리어 효과 내주셔서 센스가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고 냉장고 자리도 이렇게 또 이쪽은 네이비. 예, 주방 가구 하부장은 네이비로 또 이렇게 돼 있고요. 냉장고 자리 돼 있고 아일랜드 시타, 그다음에 선반이라든가 조명 이런 부분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2구는 하이라이트, 그다음 1구는 가스레인지. 예, 겸용으로 나오는 제품으로 또 센스 있게 해 주셨고요. 예, 여기도 굉장히 넓네요. 넓게 다 돼 있고 환기창, 그다음에 주방 좌측에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, 또 공간 필요한 공간 이렇게 돼 있고요. 세탁기 위에 건조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층고,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상부장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굉장히 실용적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. 예, 주부님들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로 좀 돼 있고요. 네, 그리고 지금 이제 현관문 들어오셔서 좌측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안방이죠. 안방 벽면 전체 붙박이장, 약간은 고급형 슬라이딩 붙박이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화장대도 이렇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공간 또 별도로 해 놓으셨고, 이쪽 벽면도 원목 우드로 이렇게 또 포인트 주셨고요. 그 다음에 안방의 욕실도 생각보다는 큽니다. 네, 이렇게 깔끔하게 변기도 이제 일체형으로 이렇게 또 해 놓으셨고, 전반적으로 모던한 스타일로 디자인이 돼 있네요. 네, 안방은 지금 방이 조금은 작은 편입니다. 아담하고요. 침대 하나 놓으시면은 딱 적당한 그런 크기고, 가구가 별도로 이렇게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. 네,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요.
나오시면은 또 1층에 공용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. 거의 뭐 비슷한 컨셉으로 되어 있고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 좌측에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,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, 그 다음에 창고는 뭐 문은 따로 없고 오픈이 돼 있는 상태네요. 1층 다 보셨습니다.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하나, 욕실이 두 개죠. 욕실 두 개.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거실과 이제 주방, 그리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, 계단 및 창고.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입니다. 구조가. 네, 이렇게 좀 구조가 돼 있습니다.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층 올라가는 계단은, 자. 예. 멀바우 나무죠. 자,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, 멀바우 나무 철제 펜스 튼튼하게 돼 있고, 올라가셔서 이제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, 2층의 공용 욕실이 굉장히 넓습니다. 특이한 거는 파티션을 안 했는데,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넓어가지고. 그죠? 굉장히 넓은 공간, 이렇게 욕실 돼 있고요. 그리고 이 앞에는 또 이런 짜투리 수납 공간까지, 예, 이렇게 또 생각해서 또 해 놓으셨고. 자, 우측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네, 방이 이렇게 자녀분들 쓸 수 있게끔, 예,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복도 지나가다 보면 우측에 이제, 예, 테라스. 이 방수공사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. 뭐 신축이니까 당연하죠. 철제 펜스도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. 특이한 거는 방에서 바로 테라스로 나가지 않고 지금 중간 복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예. 아무래도 방에서도 창을 이렇게 크게 빼면, 좀 난방 효율적인 부분이 조금 좀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복도에서 바로 테라스 나갈 수 있게끔 이쪽만 문 크게 빼셨고요. 그리고 2층에 또 하나의 방이죠. 여기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. 아담하게 자녀분들 쓸 수 있게끔. 예,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방 3개 중에 2개가 붙박이장이 되어 있네요. 네,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 2개, 욕실 하나, 그다음 복도, 테라스. 네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쌍둥이 주택 매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지금 내부 다 촬영하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축사 냄새가 살짝 나네요.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살짝 납니다. 났다 안 났다 하는데 일단 난다.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게요. 근데 심하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금액대도 뭐 저렴하고요. 신축 치고는, 그리고 내부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도 3억대 치고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예, 주변도 그렇고요. 예, 단점이 이제 그쵸. 예, 저는 뭐 다 말씀드리니까 그거 빼고는, 축사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. 소유자분 안 계시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말씀드리니까 저는. 그리고 이제 옆에 펜스 작업은 꼭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두 채를 동시에 매입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 조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, 저는 또 이제 다음 매물 촬영 때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. 제가 요즘에 뭐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,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